신구약 중간기의 문헌들.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성경은 토라, 즉 율법, 느비임, 즉 정기 및 후기 예언서, 케투빔, 즉 성문서집으로 구분됩니다. 이것은 24권으로 되어 있는데 표준역에 의하면 39권입니다. 이 히브리 성경은 영감을 받은 책이며 정경 대접을 받은 책들은 부정한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될 책들이었습니다. 이는 율법서와 예언서와 성문서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오랜 기간 히브리 성경의 일련의 책들은 정경화에 대한 찬반 양론이 계속되었는데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 사이에 아가서와 전도서를 두고 의견이 충돌하였습니다. 결국 AD 90년 얌니아 회의에서 힐렐 학파의 의견을 받아들여 아가서와 전도서를 정경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AD 90년 얌니아 회의는 구약은 24권, 표준역으로는 39권을 정경으로 정하는 매우 중요한 종교회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표준역 39권과 신약 27권 사이인 신구약 중간기에 유대인들이 또 다른 많은 문서를 남겼습니다. 신구약 중간기에 유대인들이 남긴 문서들은 크게 외경과 유경과 사해 두루마리 사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외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외경은 본래 히브리어 성경 외에 따로 첨가된 자료들이다 하여 개신교에서 부르는 이름으로 본래 의미는 감추어진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 가짜라는 뜻도 됩니다. 현재 개신교는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즉 66권을 정경이라 합니다. 그러나 가톨릭은 신약은 27권으로 개신교와 같지만 구약은 39권에 7권의 외경이 더해져 46권을 사용하므로 가톨릭의 성경은 66권이 아닌 73권입니다. 그렇다면 왜 개신교와 가톨릭의 성경이 이러한 차이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 이것의 열쇠가 바로 외경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제2경전으로 부릅니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은 처음에는 모세오경만을 번역했으나 200년에 걸쳐 점차 히브리어로 된 39권 성경이 다 번역되고 거기에 후대에 15권이 더해져 BC 50년경까지 54권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70인역이 헬라 제국 전역으로 퍼지게 된 것입니다. 유대 본토에서는 여전히 히브리어 성경을 사용했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미 사어가 된 히브리어 성경보다는 헬라어로 된 70인역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성경의 경전 문제, 즉 70인역은 매우 가치 있는 작업이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책들이 있고 배열 순서도 히브리어 성경과 다르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성경학자들이 AD 90년에 얌니아에 모여 토의를 했습니다. 이 얌니아 회의의 결정은 아가서와 전도서를 포함한 구약 성경은 39권이고 헬라어로 된 15권의 후기 문서는 정경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천명하고 이들을 정경에서 제외시킨 것입니다. 얌니아 회의를 통해 정경에서 제외된 15권의 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957년 영어개혁 표준성서에 실린 각 권의 명칭입니다. 제1 에스드라, 제2 에스드라, 토비트, 유딧, 에스더 부록, 지혜서, 집회서, 바룩, 예레미야의 편지, 아자리아의 기도와 새 젊은이의 노래, 수산나, 벨과 용, 므낫세의 기도, 마카베오 상, 마카베오 하. 그러나 헬라 문학권에 속하여 70인역을 오랫동안 경전으로 익숙하게 사용하던 로마 교회와 유럽의 교회들은 얌니아 회의의 결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초기 로마 교회 내에서도 15권의 후기 문서에 대해서 경전의 격이 떨어지는 것으로 혹평하고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제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AD 390년 로마교회는 70인역을 라틴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때 히에로니무스 즉 제롬을 비롯한 많은 사제들이
구약의 헬라어로 기록된 후기 문서들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고 구약 성경 39권을 정경으로, 후기 문서 15권은 외경이라는 이름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외경은 경전과 동등하지 않지만 읽어서 유익한 교회의 책이라는 해설을 붙였습니다. 이 라틴어 성경을 불가타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문희석은 불가타 성경은 제롬의 라틴어 번역이라고 말합니다. 이 제롬의 번역 사업은 AD 405년에 완성되었고, 제롬이 번역 사업을 벌인 목적은 전에 있었던 벤투스 라티나보다도 나은 라틴어 성경을 만들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불가타 성경은 종교개혁 운동 당시까지도 가장 권위 있는 성경으로 가톨릭의 교회의 예배에서 경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 30년이 지나 1546년에 트리엔트 종교회의에서 가톨릭 교회가 후기 15문서 가운데 11문서를 제2경전으로 승격시켜 구약 성경에 포함시키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구약 성경을 39권으로 주장하는 것은 유대교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고, 이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톨릭 교회가 사용하는 성경에는 이 후기 문서 11문서와 7권이 포함되어 있어서 구약이 46권이고, 이 성경이 현재 가톨릭 교회의 정경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개신교 구약 성경은 46권이 아닌 39권이 되었을까요? 이는 1517년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라틴어 번역본인 불가타 성경 대신 팔레스타인 공동체에서 사용했던 히브리어 원어 구약 성경을 가지고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불가타 성경의 외경 부분에 해당하는 문서를 성경에서 제외시킨 것입니다. 정경의 문제는 이렇게 교회 역사에서 오랫동안 생각 이상으로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의 문헌들 가운데 두 번째는 유경입니다. 유경은 거짓 이름, 즉 가명으로 기록된 이라는 뜻으로 외경보다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학자들도 유경의 범위에 대해 아직까지도 일치된 견해를 내어놓을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만, 대략 약 17개에 달하는 문헌을 읽었습니다. 유경은 외경을 포함해 예수 탄생 이전 몇 세기 동안, 즉 신구약 중간기와 AD 1세기에 기록된 문서들을 말합니다. 유경은 크게 팔레스타인에서 기원한 것과 헬라에서 기원한 것으로 구분합니다. 먼저 팔레스타인에서 기원한 유경들은 BC 164년경의 제1 에녹서, BC 150년경의 희년서, BC 140년에서 110년경의 12족장의 유언서, BC 50년경의 솔로몬의 시편, BC 1세기의 욥의 유언서, AD 7년에서 28년의 모세의 승천서, AD 1세기의 예언자들의 생애, AD 1년에서 50년 사이의 이사야 순교사, AD 1년에서 50년 사이의 아브라함 유언, AD 70년에서 100년 사이의 아브라함 묵시록, AD 50년에서 100년의 사이에 제2 바룩서 혹은 바룩의 묵시록, 그리고 AD 80년에서 100년 사이에 아담과 이브의 생활 혹은 모세의 묵시록입니다. 헬라에서 기원한 유경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BC 150년에서 120년경에 무녀의 신탁서 3권, AD 89년경에 무녀의 신탁서 4권, AD 130년 이전에 무녀의 신탁서 5권, BC 1세기 말경의 제3 마카비서, BC 1세기 말경 혹은 AD 1세기 초의 제4 마카비서, AD 1년에서 50년의 제2 에녹서 혹은 에녹 비밀서, 그리고 AD 100년에서 175년의 제3 바룩서. 신구약 중간기의 문헌들 가운데 세 번째는 사해 두루마리 사본입니다. 사해 두루마리 사본은 쿰난 사본이라고도 부릅니다. 사해 두루마리라는 용어는 1947년 이래로
사해의 몇 계곡에 위치한 동굴들에서 발견된 많은 문헌을 말하는 포괄적 명칭입니다. 이 문헌들은 가족에 쓴 것들이 대부분인데 현재까지 발견된 것 가운데 가장 긴 것은 8.6m나 되는 것도 있습니다. 레이몬드 썰버그는 사해 동굴에서 발견된 사본들을 한데 모아 정리했는데 연대별로 다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951년 헤브론 동편의 사해로 들어가는 와디 다라야 지방의 한 곳인 무라바트의 두 동굴에서 무더기 자료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것들의 연대는 로마의 통치 기간으로 올라가며 대부분의 문서들은 바르코후바에 의하여 AD 131년에서 135년에 일어났던 제2의 유대인 반란과 관계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1952년에도 한 무더기의 파편들이 비잔틴 왕조의 폐허가 있던 키르벳 미르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자료들에 수록된 언어는 헬라어와 히브리어, 팔레스타인의 아람어이며 그것들의 기원은 기독교 시대의 5세기와 8세기 사이로 연대가 추정됩니다. 1960년과 1961년 또 다른 문서들이 엔게디의 남쪽 유대 광야에 있는 나할 헤버와 나할 세일림에서 탐사 중이던 히브리 대학의 고고학자들에 의하여 발견되었습니다. 1960년 두루마리의 동굴이라 불리는 하나의 동굴은 나할 세일림에서 발견되었는데 이곳은 바르코바 시대에 누군가가 그곳에 거주했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편지의 동굴이라 불리는 나할 헤버의 다른 동굴은 바르코우바 자신이 쓴 시편의 단편들과 15개의 파피루스를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듬해인 1961년 50에서 60여 통의 편지들이 더 발견되었고 이후 1967년에는 The Temple Scroll도 발견되었습니다. 와디 쿰란의 한 동굴에서 발견된 또 다른 자료들도 이따금 사해 두루마리라고 불립니다. 이 두루마리들은 4,000개 이상의 단편들이 1947년부터 지금까지 조사되었던 259개 중에 각기 다른 동굴에서 발견된 것들입니다. 쿰란의 필사본과 자료들은 가죽과 파피루스, 동판들로 된 것들이며 학자들은 그것들의 연대를 BC 200년부터 AD 70년까지로 추정합니다.